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연속은 거들 뿐이죠. 드디어 이제 농구에 대한 스포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제가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해드릴 건데요. 이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발판을 잘 쌓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랑TV 대서사시 농구 컨텐츠 첫 번째 게스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게 미인이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아, 농구를 요새 안 해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디에서 80이라고 하시던데? 아, 80 맞아요. 아, 어제. 너 81인데 좀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전혀 안 나는데요. 똑같은데요. 농구의 꽃은 다 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왕년에 슈터였기 때문에. 아, 또 시작됐다. 라떼는 저도 눈 감고 덩크했거든요. 림 닿나요? 아니, 이런 거 방금. 저는 농구를 솔직히 네. 진짜 거기서 배웠어요. 왼손은 거들뿐. 아. 제가 한번 그 보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패스 그대로 받았고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야, 주소와. 우선은 슛을 쏠 때는 이렇게 입 호흡을 내뱉기보다는 슛을 쏘면서 호흡을 살짝 멈춘 다음에 슛을 써야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멈추시고. 아, 미안해요. 진짜 트레이닝이야. 벤치프레스 생각났어요. 여기 할 때 이러거든요. 슛을 쏠 때는 우선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역할은 좌우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일자로 된 상태에서 엄지랑 새끼를 여기다가 걸쳐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사용해서 스핀을 주는 거예요. NBA를 보면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던데요? 아니,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네. 스핀을 주는 손은 이 손가락이에요. 이건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공을 이렇게 잡을 때 살짝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요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손가락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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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서! 와! 같이 서! 와!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손 잡는 법 그리고 손가락 쓰는 방법이라든지 다 배웠는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하체를 써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뭐 한 가지 요령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이 두 번째 스텝에서 힘을 받아야 슛이 잘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발을 디디면서 슛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저는 이제 바로 카멜레온처럼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죠. No. 아, 우선은 이제 점프슛을 쏠 때 백보드를 맞추시는 건 어떨까요? 좌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백보드에 힘을 빌려서 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작은 박스 안에를 맞추면 어디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들어간다 진짜 이거. 와, 신기하다. 호잇. 뭐 가운데서도 그럼. 아, 농구 쉬운데? 호잇. 와! 어, 이게 백보드를 맞추니까 그냥 들어가네요. 네. 야, 농구 다 배웠는데? 자, 이거. 아, 저기 안에 왔나 지금 다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멀리서 하면요? 멀리서도. 와! 예! 어, 진짜 되네? 됐다.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과 여성분 이 슈팅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그럼 남성이잖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알고 계신 팁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하체 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깨 넓이 정도로는 벌려져 있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슛을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와! 오! 와!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손이 안 젖어. 아! 됐다! 아! 두 손가락 쓰지 마. 이걸 써! 아! 야, 잠깐만.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잖아요, 슛이. 일단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일단 배워왔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좀 아쉽죠. 마랑대 김은혜 위원님의 슛 대결 핸디캡 주고 저는 자유투, 선생님께서는 지금 3점. 하... 진짜 잘하자. 아, 이 승부사는 이런 걸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여기 잘했마? 오케이! 오늘 못 넣으실 것 같아. 넌 할 수 있어. 많은 프로들에게 창피함을 줬잖아? 오케이! 오케이! 못하실 줄 알았어. 느낌 왔어. 오늘 패스 내 거다 진짜. 또. 드라마니까요. 왜냐면 선생님도 못 넣으실 거기 네. 때문에 선생님 못 넣으시면 아 솔직히 못 넣으시면은 제가 이긴 건 다 다름없어요. 못 넣으면요? 그럼요.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마랑TV가 농구 콘텐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웠고 오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생각 이상으로 이 자세도 되게 좋으시고 네, 우선은 좀 감이 있으시니까 빨리 좀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자 농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막 가져주면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말씀 시즌은 10월 19일에 시작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비시즌의 3대3 3x3가 9월 28일에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길거리 농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3x3가 올림픽 공식 종목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 WKBL 여자 농구에서도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4차 대회가 9월 28일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9월 28일 고향 스타필드에서 열리는 3대3 그 농구 시합을 제가 직접 가봐서 배운 대로 진짜 연습해서 갈게요. 자,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농구 KBSN 해설위원 김은혜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re's no hope for me. I fell down the bottom.